전두환 대통령은 연말을 맞아 중서부 군부대를 시찰하고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를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군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보복 조치를 취해 적의 오판을 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부와 중동부의 한국군 전방부대도 들러 지휘관들로부터 부대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국제정세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상황 아래에 있으므로 겨울철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중부지역 공공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장병들을 위로 격려했습니다. 이날 전두환 대통령은 비상출동 스위치를 눌러 우리 공군의 비상출동 훈련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서부지역 해군 공공부대에도 들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부대 지휘관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장병들을 격려하면서 해상 경비를 철통같이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